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인 PITE와 관련해서 올해 대학 2학년생인 A학생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순전히 제 사견임을 밝혀드리고 참고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PITE 시험 제도는 2022학년도가 12회이고 2023년도가 13회로 마지막 PITE 시험이 됩니다. 2023년 입학생을 거쳐로 PITE 시험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2학년부터는 수능으로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대는 6년제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PITE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 2년 전부터 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PITE 시험 제도는 많은 PITE 시험 낭인을 양산한 폐해를 가져왔다 할 정도로 재학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도전함에 따라 30대는 물론 40대까지 시험에 응시할 정도의 열기를 불러왔었습니다. 약학이라는 생명에 관련된 학문을 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 약학전문대학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응시생들이 노령화하고 PITE 낭인들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PITE 제도는 분명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응시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 전문성과 질을 높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입시생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약대의 뜻을 가진 거의 모든 이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개방하였다는 측면에서 분명 직업선택의 자유에 기여한 점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PITE 제도가 덕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제도가 바뀌게 된 점은 기회를 잃게 된 모든 이들에게 아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15일은 제12회 PITE 시험 성적 발표일입니다. PITE는 그리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초시는 물론 재수, 삼수, 사수, 심지어는 그 이상의 N수생도 있는 시험입니다. 올해 응시생은 1만 4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1,753명이 약대생이 됩니다. 전국의 약대는 정성대학과 정량대학으로 나뉩니다. 정성대학은 학생의 질을 중점으로 선발한다는 것으로 주로 명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합격을 위한 필요표준 PITE 점수는 낮게는 220점도 합격이 가능한데 수도권의 명문대학교 출신이거나 학점 그리고 토익 성적이 높으면서 무엇보다도 나이가 24세 이하로 어려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정량대는 정성대를 제외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전적으로 PITE 점수의 합격 여부가 달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합격 가능 점수는 최소 25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토익도 900점대를 넘겨야 하고 학점 또한 적어도 4.5학점 만점에 4.0 전후의 성적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회 응시생 중 남학생이 35.5%를 차지하고 여학생이 64.5%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대학 2학년생인 A학생은 지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PITE 초시를 보았습니다. A학생은 지방대를 다니고 있어 정량대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정량대 합격에 필요한 최소 점수인 표준 점수 250점 초반에 한참 못 미치는 204.7점을 받았습니다. 정량대 초시 합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초시에 220점 정도면 재도전을 하겠다고 A학생은 당초에 계획을 하였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점수라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초나 이해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1년 동안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합격의 가능성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시에 200점 아래의 점수를 받고도 재시 합격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재수하여 50점을 올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두들 재주 있고 75%가 재수 이상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A학생의 초시 성적으로는 썩 나쁜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재시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트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A학생이 계속 공부할 경우 1 내지 3년 후에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피트 시험은 이제 제13회 1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합격까지는 앞으로 1 내지 3년의 기간이 더 필요한데 피트 시험 제도가 내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수능 시험을 통하여 약대를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대학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수능을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A학생의 경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하루 10시간도 안 되는 공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세무사 시험을 경험해본 저의 경우는 신림동 고시촌 좁은 방에서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4시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각 1시간을 빼고 세수하는 시간, 휴식 시간을 빼면 거의 15시간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1년간 사당 오락을 실천하였었죠. 아마 합격을 경험하는 피트 준비생들은 최소한 13시간의 공부 시간은 확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사 시험 첫 2차 시험에서 1년 후 합격이 불가능할 정도인 31점을 받았다가 1년 유예기간 동안 하루 15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당시 다음에 합격 점수 57점을 넘어 합격한 제 입장에서는 A학생도 1년 동안 좀 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보지만 A학생은 피트 시험 제도가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험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재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A학생도 조석 벽기 하는 입시 제도의 피해자인 셈입니다. 긴 인생에서 1년의 시간이 투자하기에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아직 어린 지인이 인식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재도전에 성공을 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길만이 길은 아니기에 A학생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순간을 후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딱 1년 동안 하루 13시간의 공부, 그게 뭐라고 말입니다. A학생이 혹시 제 이거를 본다면 마음을 바꾸어 다시 한번 학기가 끝나는 올해 12월부터 딱 8개월의 재도전을 해보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피트 시험 결과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은 영역별 응시자 현황입니다. 접수자는 전부 15,730명이고 응시자는 14,196명이었습니다. 응시율은 94.9%입니다. 화학추론의 점수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추론 영역의 표준 점수는 25 이상 75 미만의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즉 최저 점수가 25이고 최고 점수가 75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0점부터 25점까지가 0이란 말은 그만큼 피트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면 0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뜻이죠. 다음에 40 이상 45점 미만의 구간에 2,700명 약 19%를 차지합니다. 즉 이 구간이 수험생 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2,7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도라는 것은 해당되는 점수대의 인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21명, 방금 보았듯이 가장 많은 점수 분포대 40점 이상 45점 미만이 2,700명입니다. 가장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균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45 이상
50점 미만이 2,005명입니다. 이 A학생의 점수는 52.4였습니다. 이 구간 내에 있는 것이죠. 또 70점에서 75점 미만이 195명, 1.4%입니다. 최고 성적대에 있는 수험생들이죠. 그러니까 75점 이상 95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피트 시험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학생의 점수는 52.4점이라고 했습니다. 50점 이상의 수험생 수는 이 수험생 수를 말하겠습니다. 이 수험생 수는 6,812명입니다. 그러면 50점 이상 65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A학생의 등위는 여기까지의 등위에 이것이 4,810명입니다. 이 2,002명에 대해서 평균이 분산되었다고 본다면 10분의 2.4니까 10분의 7.6이 되겠죠. 차감하면 거기에 2,002명을 곱하면 6,331등이 된다는 논리로 뽑아본 숫자입니다. 뭐 이것은 제가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또 이 분산이 평균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꼭 맞지는 않지만 거의 이 근사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뽑아보았습니다. 다음 화학추론의 경우에는 유기화학인데요. 표준점수는 30점 이상 80점 미만의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표준점수라는 것은 30점 이상 80점 미만, 아까 일반화학의 경우에는 75점 미만이었었는데 유기화학 추론의 경우에는 80점 미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화학추론 유기화학은 시험이 좀 쉬웠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반화학의 경우에는 최저 점수가 25점 이상이었는데 여기는 30점 이상이면서 또 최고 점수도 75점 미만이었는데 80점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니까 화학추론 유기화학은 일반화학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A학생의 점수는 50.3으로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는 점수가 좀 낮은 편이네요. 아까 일반화학의 경우에는 A학생은 52.4점이었는데 유기화학에서는 다른 학생들은 점수를 오히려 더 많이 받았는데 A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를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50점 이상 총수험생 수는 6,419명이고 일반화학처럼 계산을 해보면 A학생의 등위는 6,361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물리추론의 경우에는 표준점수는 25점 이상 75점 미만의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이것은 일반화학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죠. 일반화학과 50점 이상 55점 미만의 구간에 2,311명으로 가장 많은 응시자 점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점수대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일반화학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대가 40 이상 45 미만이었고 유기화학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분포가 차지하는 것이 40 이상 45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추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50에서 55점 미만이 가장 많은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간 또한 유기화학과 마찬가지로 25 이상 30 미만에서 70 이상, 이거는 또 일반화학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군요. A학생의 점수는 51.1점입니다. 50점 이상의 수험생 수가 7,091명이고 50점 이상 65점 미만이 평균으로 분산되었다면 등위는 6,836등이 됩니다. 다음 생물추론입니다. 생물추론의 경우에는 표준점수는 25 이상 75 미만의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일반화학, 물리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5점에서 30점 미만 이상, 70점 이상 75점 미만
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일반 화학, 다음에 물리, 생물 추론이 거의 같은 난이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간에 분포하였으며 40점 이상, 45점 미만의 구간에 일반 화학도 이렇게 40 이상, 45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은 응시자 점수가 분포되어 있었죠. A학생의 점수는 50점 9점, 50점 이상 수험생 수는 6,949명. 그래서 A학생의 등위는 6,7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학생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인문자격시험 성적이었습니다. 204.7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학생의 성적을 보면 4과목 표준 점수가 50점에서 52점 사이로 점수가 고릅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A학생이 특출나게 강한 과목이 있다거나 흥미있어하는 과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약사가 되고 싶으니 나름 성실하게 모든 과목을 균등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강하게 재도전을 권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면에서 A학생에게 강하게 재수를 충고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A학생의 경우 4과목 평균 등위는 6,619명이고 이중 1,753명이 합격이 되니 정성대 합격생이라 하더라도 220점은 넘는 수험생일 것이므로 남은 수험생은 4,866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합격하고도 진로를 바꾸거나 사정이 있어 진학을 못하는 합격생도 몇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미 수능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을 것이고, 새로 초시에 응시하는 수험생도 단번에 합격하기 위한 피트시험 도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A학생처럼 50점에서 55점대의 수험생 중 절반 이상은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시험에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점수가 낮은 수험생이 위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 내년 합격 경쟁률은 4,866 대 1,753으로 해서 2.72 대 1로 올해의 8.97 대 1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년 쉬다가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도전자는 제외된 숫자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숱한 요인들도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해 재수생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죽자 살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체력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입시 제도의 변화로 피트로의 새로운 진입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의 합격 커트라인은 어쩌면 240점대로 하락하여 형성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시간들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